아이쿠 제건들 안녕 JJ입니다.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시즌3 마지막 편.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JJTV 구독 트레이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상가득 시리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편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제가 대형마트 편으로 이마트도 갔었고 홈플러스도 했었고 코스트코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마트는 있는데 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안 하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요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처음 가봤었는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용량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상상이 꽉 찼어. 자, 그럼 용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맛도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프리미엄 패밀리 물회입니다. 여름이 왔고 또 더우니까 시원한 걸로 에피타이저를 조금 상큼한 걸로 끊어봐야죠. 썰어놓은 문어 들어갔고요. 광어, 오징어, 소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라, 문어, 광어, 오징어. 그리고 이렇게 채소들이 뭐 양파랑 뭐 쪽파, 당근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이 썰어놓은 것도 보이고요. 고추 썰어놓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회용 육수. 자,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겁니다. 이거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이거 부으면 끝! 인데 이게 그릇이 되게 커요. 그래갖고 뭐 덜어서 먹을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높이에요. 광어를 쏴. 오징어를 쏴. 그리고 거의 다 한 번 더. 문어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너무 시원하겠다. 요거를 이제 섞어줘야죠. 이렇게 맛있겠다. 제가 평상시에 회 자체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초고추장 묻어있거나 초밥으로 먹거나 또 이러면 맛있어요. 물회는 양념에다가 풍덩 담궈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사실 샐러드를 살까 물회를 살까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물회 바로 집어왔어야 되겠어. 시원하면서 해산물들 쫄깃쫄깃하게 씹혀주면서 채소가 아삭아삭해요. 신선해. 좋아. 국물은 그냥 딱 그 맛이에요. 여러분, 초고추장 초고추장스러운 맛. 해산물이 가짓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히는 게 각각 다 또 느낌이 다른데, 이걸 또 함께 먹었을 때는 진짜 모든 식감을 입안에서 느끼면서 또 칼칼하면서 새콤한 국물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또 얼음 넣어서 시원해. 이게 여름 음식이지요. 아, 이거 괜찮네요. 17,000원에 이 정도 용량이면은 제가 3분의 1 정도 넣은 것 같으니까 뭐 셋이서 17,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물에.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은 익힌 문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토실토실해가지고 문어가 다리가 8개인가요? 네. 근데 다리가 4개밖에 안 보여요. 반을, 절반을 뚝 잘라놓은 건데 이걸 통으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문어가 썰려있긴 하지만 만화 고기처럼 문어도 뭐 자꾸 뜯어보고 싶잖아요. 뜯어보고 싶잖아요. 따로 소스를 찍지 않아도 입안 가득 짭조름함이 딱 퍼지면서 그 쫄깃쫄깃하게 그냥 풍족하게 문어가 느껴집니다. 맛있어. 그러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살짝의 단맛? 그런 것도 좀 올라오고. 근데 이게 잡고 뜯으니까 느낌이 좀 새로워. 근데 턱이 조금 아프네요. 그래서 슬라이스 쳐서 먹나 봅니다. 슈아. 역시 해산물에는 초고추장이 있어야 돼. 초고추장 딱 찍어서 문어 한 입 딱 먹고 물에. 아우, 칼칼해. 요거를 얇게 썰어갖고 넣으면은 물에다가 건더기를 추가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라면에다 그냥 통으로 딱 놓고서 끓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기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좋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주세요! 대형마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음식입니다. 바로 초밥! 이것도 크기별로 대중소 있는데 중짜로 이렇게 사왔어요. 초밥이 28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19,980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맛만 있다면. 일단 초밥의 근본, 연어 아니면 광어죠. 연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서
맛있어. 기름진 연어 맛 그대로. 자, 광어. 마트에서 파는 초밥이 가성비가 괜찮다니까요. 먹을만해. 맛있어. 근데 와사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를 쏘는 듯한 느낌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간장에다가 와사비 같이 풀어갖고 찍어 드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자, 문어 초밥. 문어 초밥은 초고추장 그렇게 끝나고 저 취향이라. 맛있어. 쫄깃쫄깃한 문어와 함께 들어오는 새콤새콤한 밥알. 자, 그리고 새우초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익힘 정도의 차이인가? 뭐지? 종류가 다른 건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탱글탱글해갖고 맛있어요. 자, 이 초밥도. 얘가 조금 더 진짜로 더 익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얘가 더 탱글함이 더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녀석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해서 맛있다. 근데 얘는 또 와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 아까 한 말 취소. 초밥마다 달라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락도 하나 먹어줘야지. 자, 그리고 다음은 저의 최애 초밥. 양념 싹 돼 있는 장어 초밥입니다. 제일 맛있어. 그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분해가 되는 듯한 정도의 연한 장어에다가 간장 양념이 쫙 배 있어가지고 그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으면서 그 느끼함과 짭조름함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퍼트려주는. 아, 장어 초밥은 언제 먹어도 이거는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출근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전에 바로 거의 샀어요. 그러고는 바로 먹으니까 초밥 위에 올라가 있는 해산물들의 싱싱함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사비는 복불복입니다. 아, 겁나 많이 들어갔다 이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BQ 삼겹복살 세트! 이야, 씨. 고기가 그냥 통으로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 에? 스테이크처럼 딱! 바베큐 그냥 딱! 자, 일단은 목살부터. 자, 그냥 한입 먹어보고. 그 돼지고기의 목살의 거친 듯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훈제가 돼가지고 되게 햄 같은 훈연향이 딱 올라오는. 이거는 얘랑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훈제 바베큐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요. 여러분 아시죠? 바베큐에서 이렇게 짜부된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맛집인 겁니다. 맛집. 완전 쫄깃합니다. 이거 쪼름하고 몰려있어요, 이 부분에.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얘는 통마늘 안 들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통마늘이 다 했네, 그냥. 마늘이 푹 익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부서지거든요? 근데 그 입에 녹는 듯한 식감을 돼지고기랑 쫄깃하면서 그 식감까지 같이 느껴지고 마늘이 풍미를 더해줘서 이게 어떻게 맛이 없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삼겹살 꽉! 꽉 잡고 그냥 빡 뜯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와, 이거는 순서가 딱 목살 다음에 삼겹이 돼야 돼요. 얘는 비계 때문에 미끌미끌한 식감이랑 느끼함까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담백한 느낌이어서 얘 먹고선 얘를 먹으면 얘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얘를 먹고선 얘를 먹으면 그래도 맛있을려나? 맛있긴 하네요. 근데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목살 다음 삼겹살. 와, 진짜 이거 오졌다. 행복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삼겹살은 밥이랑 같이 먹거나 비빔면 막 이런 거 A few moments later. 이러면 또 괜찮지. 아, 삼겹살은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비빔면 같은 그런 소스에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면 물회에다가 밥을 딱 말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큰일 났다 오늘. 삼겹살 한 입. 이거다. 조합이 아주 그냥 딱 좋아. 와.
삼겹살의 느끼한 듯한 맛을 싹 씻어주면서 시원하게 밥알이 싹 들어와주니까 이거 병주고 약주고 제대로 된 메타입니다. 이거는 느끼함을 주고 씻어주고 고기에서 느껴지는 그 거친 식감과 해산물의 쫄깃함이 또 만나니까 그 느낌도 새롭고, 그러니까 BBQ 한 세트 사고 물회 하나 딱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크... 아...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 음식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사다 먹어봐야 한다는 그 음식, 순살 닭강정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보통 인터넷으로 메뉴 같은 걸 검색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은 이거는 꼭 사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더라고요. 닭강정. 그래서 가보니까 카트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거의 카트 두 대 중에 한 대 꼴로 닭강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치킨으로 치면은 두 마리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15,980원. 굉장히 저렴하면서 양이 많습니다. 닭강정이 진짜 맛있는 애들은 식어도 맛있어. 매콤한 맛이 나는 닭강정 스타일은 아니고요, 양념치킨 맛이 많이 나는데 고추장이 조금 더 들어간 정도의 맛이 나는 양념에다가 뭐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튀김옷이 두꺼운 스타일이 아니고 얇은 느낌의 튀김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유명한 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유명한 게 아니고 먹을만한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자, 그러면은 데워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끈뜨끈하게 데워온 닭강정의 맛은? 튀김옷이 식으면 좀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은 그게 사라지고 물렁물렁하고 흐물흐물해져 버리니까 식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JJ의 개인적인 입맛에는 닭강정은 식은 게 더 맛있다. 튀김옷이 좀 부스러지면서 살짝은 꼬들꼬들한 느낌도 나고 뭔가 식은 치킨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따뜻한 걸 먹으면은 너무 흐물거려. 그래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양이 좀 압도적이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가지고 그냥 장보러 갔다가 하나씩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온 가족이 나눠 먹기에 괜찮은 강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음식은 왕새우 튀김입니다. 야, 또 제가 새우튀김 또 좋아하거든요. 딱 보기에도 튼실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튀겨져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껍질 채로 튀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껍질이 씹히면서 한층 더 고소한 맛이 도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씹으면서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해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껍질 목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안에 이렇게 토실토실한 살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새우 튀김보다는 굉장히 풍족한 느낌이 드는 튀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새우 튀김은 타르타르 소스랑 같이 먹어야 또 맛있거든요. 왜 갑자기 먹방하다 요리 교실이지? 이렇게 타르타르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대충대충 썰어서 좀 크기가 좀 커요. 아삭아삭 씹는 맛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이 바삭하고 기름진 튀김에다가 타르타르 소스, 피클이랑 아삭한 양파까지 이렇게 곁들여주니까 진짜 이거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건 밥이랑 좀 먹어야 돼. 약간 이렇게 먹으면은 군대에서 생선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고급져지고 맛있어진 그런 느낌. 자, 오늘의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쿠키 슈. 겉에 보면은 오돌오돌하게 생겨가지고 호불호 같은 느낌이 보이고요, 슈크림이 가득 차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우와,
자, 소보루 크림빵 비슷한 느낌일까요? 먹어볼게요. 야,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와상. 요 안쪽에 보면은 이게 되게 잘 안 찢어져요. 질긴 게 쫙 하고 찢어지는 그런 느낌. 입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크로와상 같은 느낌이 있고, 거기다 크림빵 같은 느낌도 있고, 소보루 같은 느낌도 있어요. 겉에 이 곰보들이 소보루처럼 달달하면서 바삭하면서 맛있습니다. 설탕 덩어리.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또 크림까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용 간식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는 쫄깃한 소브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시즌 3 마지막 편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규모도 크고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안 먹어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한 편을 더 꾸려도 새로운 음식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시즌 3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즌에서 여러가지 많은 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